네, 2022 K3 리그 11라운드입니다. 오늘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을 먼저 만나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양팀 선수 장기자권이 있겠습니다. 양주 시민축구단의 차영환입니다. 차씨요.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요? 네, 환자 돌림이죠. 그렇죠. 친동생인데 오늘 경기에 임하는 선수고 저는 오늘 캐스터로 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앞서서 3연승을 하다가 패를 했어요. 지금 팀 분위기가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앞두고 어떤가요? 네, 전 경기가 이제 결과는 안 좋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대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보다는 그래도 내용을 이어서 오늘 경기 뭐 승점을 쌓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수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이제 프로 무대에서 뛰다가 이제 K3로 와서 2년 차인데 솔직히 조금 심란한 것도 있고 힘들 것도 있을 것 같은데 K3에서 뛰는 현재 심정은 어떻습니까? 좀 더 프로에서 하고 싶다라는 그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은퇴 후 준비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뛰는 팀 동료들과 관계자들에게 K3에서 더 멋진 모습 하겠다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선수생활 마지막을 달리고 있지만 네,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리그에, 아니 K3에. 그 선수들이 앞으로 더 높은 상위팀, 상위 리그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길을 조금 더 다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멋진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영환 선수였습니다.